헬로 에브리원! 이번 시간은 백다니엘님과 함께하는 리액션을 해볼 겁니다.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필리핀 사람이 한국 방송에서 따갈로그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. 이 영상은 구독자분들이 댓글 요청으로 리액션을 요청을 하셨던 영상이에요. 그래서 다 함께 보러 가시죠! 맞은 것처럼 따갈로그로 부를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부르네요.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어서 한국어를 너무 잘하신다.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냥 한국 사람이 부른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이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고. 어렵죠, 진짜로. 발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진짜 많이 연습했어. 청력은 하나 보기 싫지 않아요, 저는. 진짜로. 잘하셔서. 한국어를 잘하셔서 피로 오신 것 같아요.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. 어떻게 좀 해줘, 날 좀 치료해줘. 이러다 내 가슴 다 막아줘. 야구지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도 가수일까요? 이 정도면 가수 실력? 이 정도면 뭐 가수죠 뭐. 그쵸. 너무 잘하시는데요? 이제 따갈로그가 나오네요. 와,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. 이 멜로디에 따갈로그가 그러게요.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자연스러워요.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분들은 한국 방송에 한국분들이 이제 잘 세우려고 안 해요. 근데 정말 실력 있으시니까 그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. 호적인 따갈로그어로 들어도 굉장히 슬픕니다. 지금까지 야부제린이 부른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. 1절에는 눈 감고 들으면 정말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정말 정확한 발음에 일단 놀랬고요. 이 노래가 일단은 한국인 정서에 한이 담은 구슬픈 발라드인데 필리핀 사람이 이 노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잘하신 것 같아요.
타갈로그어로 들었을 때도 굉장히 슬픈 그 감정을 전달을 받았습니다. 가창력은 정말, 감정 표현도 정말 뛰어나고요. 감동복고 코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이 노래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. 이 노래를 한국분이 커버를 했을 때는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분이 많이 없으셨어요. 근데 필리핀 분이 이걸 부르셨는데 와, 너무 발음도 너무 정확하시고 감정도 너무 완벽하게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요, 저는 솔직히. 필리핀에서도 가수로 활동하는 분이겠죠? 실력이 일반인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솔직히 너무 잘하신 가수 중에서도 상급이시죠, 너무. 한국 방송에 이렇게 또 필리핀 그 가수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한국과 필리핀은 형제입니다. 갑자기요? 형제 맞아요. 다음 영상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리액션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. 안녕!